빠방하이. 엊그제처럼 느껴지는 2000년대, 벌써 20년은 훌쩍 지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 지금 20, 30대의 어엿한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뭘 먹고 어디서 놀았는지 기억나시나요? 2000년대 국민 음료수부터 추억의 핫플 민토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탑5 2000년대 편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자주 마시던 음료수를 보면 나이대가 딱 나오는 거 아시죠? 음료수는 엄마가 싸주신 김밥과 함께 꼭 챙겨가던 소풍 필수템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인기 절정이었던 건 깜찍이 소다. 아이들을 위한 미니 사이즈 탄산음료로 245ml짜리 소형 페트병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은 손으로도 쥐고 마시기 좋았는데요. 휴대가 간편해서 초등학생들이 소풍 갈 때 꼭 가지고 가던 음료수였죠. 여자애들은 이쁜 깜찍이, 남자애들은 왕눈이 깜찍이가 공식이었다는 깜찍이 소다의 라이벌 1998년 출시된 뿌요소다입니다. 딸기향, 오렌지향, 소다향, 포도향 등 다양한 맛이 있었는데요. 크기도 같고 맛도 비슷해서 깜찍이파, 뿌요파로 나뉘곤 했죠. 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판매량으로 2006년 완전히 단종, 추억 속 음료수로 남는데요. 2021년 24년 만에 재출시되면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2001년에 출시된 쿠우는 칼슘과 비타민C 등을 넣어 산뜻한 맛을 강조한 과일 주스입니다. 중독성 있는 CF로도 유명했는데요.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다.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귀여운 쿠우가 음료수를 먹는 광고들 정말 추억 돋네요. 벨몬트 포시즌 주스도 음료수보다 광고가 유명했습니다. 구워봐 구워봐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광고는 전국민이 알만큼 크게 히트쳤지만 정작 주스는 얼마 안가 사라졌다는 게토레이, 파워에이드와 함께 스포츠 음료계의 대세였던 네버스타. 운동할 때 편하게 마시도록 스포츠 캡이 장착되어 있어 갈증 해소에 적합했죠. 1999년 출시된 아침 햇살은 쌀뜨물과 숭늉을 섞어서 만든 듯한 구수하고 달달한 맛입니다. 세계 최초로 쌀을 사용한 곡식 음료로 특허까지 받았지만요, 분명히 갈렸던 호불호. 그런데 의외로 베트남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천만 병씩 팔린다는데요. 모닝라이스라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찾는 음료수가 됐다고 하네요. CF계 흑역사 이대장도 있습니다. 오그라드는 애교로 흑역사를 생성한 초록매실 광고. 날 게임으로 적십함. 안타깝게도 조매실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요, 사람들의 뇌리에 제대로 각인되면서 2000년에는 초록매실이 코카콜라를 매출해서 이겨버렸다고 하네요. 그 후 2006년 배우 이준기가 출연한 레전드 광고가 공개됩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석류나무로 화제를 끌며 도매실의 후예로 등극하는데요. 역시 출시 한 달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그해의 음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길 반복하는 추억의 음료수들. 깜찍이 소다는 정말 그립네요. 2000년대에는 유독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바로 한국의 델리샵이라는 의미의 한스 델리입니다. 2004년 1호점을 오픈한 이래 20년째 운영 중인 퓨전 양식집이죠. 여기서 델리샵이란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미리 음식을 준비해두거나 간단한 조리만으로 여러 메뉴를 빠르게 내놓는 형태의 음식점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문하면 10분 이내에 거의 모든 메뉴가 나왔고요. 가격도 엄청 저렴했습니다. 오픈 당시 돈가스는 1900원, 토마토 미트 스파게티는 3900원, 여기에 음료까지 무한 리필이었다는.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 오므라이스, 떡볶이 등 메뉴도 다양했는데요. 둘이 가면 파스타 하나에 돈가스나 소세지, 오므라이스를 주문하곤 했었죠. 옛날에는 번화가마다 하나쯤 있었던 한스델리, 꽤 괜찮은 데이트 코스이자 중고딩 소개팅 명소이기도 했는데요. 친구랑 노는 주말 김밥 천국 하긴 뭔가 아쉽고 살짝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스델리가 딱이었다는. 청소년들을 주 고객층으로 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뱀모아 과일 디저트와 음료를 팔던 카페입니다. 캔모아의 트레이드마크는 아기자기한 공주풍 인테리어와 그네 의자입니다. 명당이었던 그네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차지하면 친구랑 같이 앉아 멀미날 때까지 흔들어 제꼈고요. 셀카도 미친 듯이 찍어댔죠. 모든 테이블마다 무조건 시켰던 메인 메뉴는 과일과 아이스크림이 얹어져 나오는 눈꽃 빙수입니다. 포슬포슬하면서 부드러운 우유 얼음, 거의 빙수계의 혁신이었는데요. 의외로 숨겨진 떡볶이 맛집이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바람
바람떡볶이, 구멍 안쪽까지 소스가 배어있었고요. 치즈랑 찰떡궁합이었죠. 그래도 역시 캔모아 하면 떠오르는 건 사이드 메뉴 아닐까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생크림과 토스트, 이거 무한리필이었습니다. 민망해서 한 사람이 계속 가기보다는 애들끼리 돌아가면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네 의자에 앉아 눈꽃빙수 하나 시켜서 다같이 나눠먹고, 무한리필 토스트를 N번쯤 먹다보면 몇 시간쯤은 순삭이었죠. 라떼는 시내에서 친구 만나면 무조건 한스델리 아니면 캔모아였는데 참 그리운 시절이네요. 요즘 인기 있는 힙한 카페들, 이런 곳? 너? 2000년대는 무조건 민토였습니다. 민병철 토익학원 아니고요, 민들레용토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큰 인기를 끌었던 민들레용토는 어머니의 정을 판매한다는 컨셉의 토종 카페 브랜드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캔모아가 있었다면 대학생들에게는 민토였는데요, 그 당시 인싸들은 다 여기로 모였죠. 민토는 파격적인 서비스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반 카페와 달리 샷값을 따로 받지 않고 5,000원의 문화비를 내면 3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죠. 먼저 모든 손님에게 민토차라는 웰컴티를 건넸습니다. 밍밍한 듯 묘하게 단 수국차,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지는 게 은근 매력있었는데요. 따로 제품으로 나왔을 정도. 그리고 다 마신 컵을 가지고 오면 커피, 아이스티, 녹차 등 다양한 종류의 기본 음료를 마음껏 리필해줬죠. 탄 아침 햇살, 미숫가루, 프라페 같은 참사리 음료는 1회만 마실 수 있었다는. 문화비에는 출출할 때를 대비한 민토 간식도 1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공짜 컵라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죠. 잘생기고 예쁜 알바생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집사 느낌의 남자 알바생과 알프스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여자 유니폼, 얼굴을 보고 뽑는다는 소문까지 있었는데요. 시급도 높은 편이라 누구나 한 번쯤은 민토에서 알바를 하고 싶어 했죠. 신촌에서 처음 시작된 민들레용토, 종합문화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빔으로 영화를 틀어주는 공간도 있고, 층마다 빼곡히 전시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어서 부모임이나 회의 장소로도 딱 좋았죠. 이후 고려대점, 대학로점, 중국 북경점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러 지점들이 생겨났는데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카페 1위로 선정되면서 전성기에는 하루 만 명이 찾아왔죠. 기념일이나 시험 기간이면 웨이팅 한두 시간쯤은 기본이었다는. 하지만 영원한 건 없기 때문일까요? 다양한 커피 체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3시간 동안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한다는 민토만의 독자적인 강점이 더는 빛을 보지 못했고요. 하나 둘 사라져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데요. 무한리필 음료에 컵라면까지, 지금 봐도 정말 갓성비였네요. 지금은 단종된 2000년대 추억의 과자들, 식품업계에 불어닥친 복고 열풍, 재출시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먼저 플라스틱 통에 든 세모 모양의 과자, 아우터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에 짭짤한 맛, 뚜껑에 담아 한입에 탈탈 털어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빈통은 버리지 않고 꼭 물을 담아 마셨다는. 갑작스럽게 단종된 이후 재출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옛날의 그 집이라는 뜻. 그러나 봉지에 든 건 아우터가 아니라는 소비자들의 차가운 반응, 용이 퇴장했다고 하네요. 2006년에 출시된 이고동성은 미니피자 컨셉의 과자입니다. 토핑과 소스까지 피자 모양을 그대로 재현, 인기를 끌었는데요. 마치 딱딱하게 굳은 피자를 먹는 느낌,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죠. 피자 포테토칩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감자로 만든 포테토칩 위에 체다와 고다 두 종류의 치즈와 홍피망과 청피망을 뿌려서 피자 맛이 풍부하게 나는 감자칩이었죠. 미니폴은 크런키가 박혀있는 미니 초콜릿입니다. 냉동실에 살짝 얼려 한입에 쏙 넣고 오도독 씹어먹곤 했죠. 미니바둑은 바둑알 모양을 본따 만든 하얀 초콜릿과 까만 초콜릿을 바둑알통 모양의 용기에 담은 제품입니다. 바둑판을 축소시킨 종이도 함께 넣어둬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오목을 즐기는 일석이조의 재미가 있었는데요. 어느새 홀연히 사라져버렸다는. 2003년 출시된 팅클은 옥수수볼에 초콜릿을 코팅한 과자입니다. 초콜릿이 과자 깊숙이 스며들어 겉바속촉 달달했고요.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았죠. 분홍분홍한 패키지에 딸기콘은 생딸기를 넣어 딸기씨가 콕콕 박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콤달콤한 딸기 우유 맛이라 우유와도 궁합이 좋았는데요. 비슷하게 동그란 링 모양의 초코과자, 초코땡도 있었죠. 추억의 이 광고, 초코틴틴입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얇고 부드러운 쿠키의 만남. 한쪽 면은 초콜릿으로 뒤덮여있고 반대면은 물결무늬였는데요. 2008년쯤 단종 요청에 따라 재출시도 됐지만요, 얇은 크래커라는 강점을 버리고 뚱뚱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뚱틴, 기존 틴틴의 매력이 없어졌다며 실망했다는 후기가 넘쳐났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방한개성의 추억의 과자들, 틴틴 진짜 좋아했었는데 옛날 그 맛 그대로 재출시되면 좋겠네요.
2000년대 불었던 웰빙 열풍. 웰빙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살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졌으니 이제 질적으로도 더 잘 살아보자는 건데요. 요가, 기체조 등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이 인기를 끌었고요. 기업들도 웰빙 마케팅에 추려 관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소위 웰빙족을 겨냥한 각종 상품들이 등장했죠. 웰빙은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나름 친환경적인 시트와 내장재를 발라 웰빙 스페셜로 출시하기. 담배도 가능하면 덜 해로운 제품을 찾았습니다. 연기의 일부를 복합 비타민으로 전환시키는 비타민 담배, 참수 필터를 접목시킨 숯담배, 담뱃재에 쑥을 첨가한 숯담배 등 난리도 아니었죠. 웰빙 열풍. 당연히 먹거리에도 퍼졌습니다. 웰빙 시대에 맞춰 소주의 도수를 낮추는 경쟁이 벌어졌고요. 항산화 성분인 천연 폴리페놀이 일반 커피보다 2배 더 높은 웰빙 커피도 선보였죠. 정크푸드의 대표 주자인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각종 채소를 넣은 웰빙 버거를 출시했는데요.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 패티에 풍부한 야채를 더한 KFC의 웰빙 버거와 호밀빵과 콩을 첨가한 롯데리아의 호밀빵 웰빙 버거가 대표적이었죠. 급식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초록색 밥,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식욕감퇴된다며 호불호가 엄청 갈렸죠. 이 초록빛의 정체, 클로렐라입니다. 풍부한 5대 영양소와 식이섬유, 진정한 의미의 완전식품이라며 각광을 받았는데요. 클로렐라의 최대 강점은 가루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응용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관련 시장 규모만 한 해에 천억 원을 넘어섰죠. 클로렐라 환, 클로렐라 젤리, 클로렐라 빵, 클로렐라 라면까지 뇌절에 뇌절을 거듭했다는. 그러나 이름만 웰빙일 뿐 웰빙과 거리가 먼 제품들이 나오면서 비판도 늘어나게 됩니다. 웰빙 문화가 상업적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소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웰빙의 인기는 한풀 꺾이게 됐죠. 도대체 몇 절까지 하는지 가늠이 안 됐는데요. 뭐든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나 보네요. 깜짝이 소다, 아우터, 네버스탑, 한스델리까지. 2000년대 이렇게 보니 옛날은 옛날이네요. 마무리. 아직 60년대 여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쿡.